안 계신 것 같은데요, 변호사님?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집을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나하나 하시는 게. 그래서 예.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니까요. 아, 변호사님 아시는 분이세요? 아니요.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변호사님 아는 분 같이 너무 잘해주시는데요. 저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. 저분은. 왜냐하면 이렇게 후보가 직접 오는 게 드물거든요. 그렇죠. 와서 이제 부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한테는 그 이렇게 드문 일이니까 좀 그래도 고마운 마음 사람들이 많죠. 지금 몇 가구 정도를 도르셨어요? 지금 여태까지? 많죠. 아 진짜요? 커플에 지금 13,000 가 집이 있는데. 13,000. 아 근데 우리 문을 이제 문에다 걸면서 두드리고 한 집이 천 가구 넘으세요 그러면? 당연히 넘죠. 오와. 한인 인구가 한 2,000 명. 그래서 와. 지난번에 나온 분들도 한 300명 좀 되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 부분들이 좀 나와주시면 하는. 아 한인들 2,000 명 다 나와서 찍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국 내 한인 정치인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미국에서 한인 정치인이 점점 많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미국 내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바로 전영주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 달라스 코펠시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시는데요.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한인들의 힘이 또 모아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전용주 변호사가 이번 대선 때 그 시의원 투표가 있었는데요. 48%로 1등을 했는데 50%를 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재투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네, 한인들이 이번에 꼭 전용주 변호사를 좀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직접 만나러 가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를 하시는 거잖아요. 50%를 넘지는 못하셨지만 1등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이게 네. 어떤 상황인지 좀 먼저 네. 말씀해 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이 미국에는 그 투표 이제 선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냥 무조건 이제 그 제일 많이 투표 받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. 그게 plurality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몇 명이 그 참여를 하든 간에 후보가 있든 간에 50%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. 저도 지난번에 이제 19,000명 정도가 나와서 19,000명 이제 투표자들이 나왔는데 9,000명을 좀 넘게 받았어요. 와. 근데 그게 반이 50%가 안 됐기 때문에 약 한 450명, 500명이 좀 못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아까워라. 네, 그래서 그게 못 알아가지고 이제 결선을 가게 된 거죠. 결선에 나가는 시가 어떤 시죠? 예,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 코펠입니다. 코펠시. 예, 코펠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코펠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와서 예. 지금 전영주 변호사님을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코펠에 한인이 몇 명 정도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?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제 그 나와지 않았지만 2천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20년, 21년 살면서 많은 또 백인들이 네. 저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한인분들이 다 나오시고 또 아신들 나오신다면 저는 이긴다고 보장합니다. 네. 그 한인 정치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고 저도 네.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네. 한인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해야 된다. 이거는 우리의 이제 미래의 투자다.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그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정치인들은 그 목소리를 들어줍니다. 네.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우리 1세 어르신들은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기반을 잡고 모든 뭐 돈을 모아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투자를 하시고 그거는 왜 그러셨을까요?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.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이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. 만약에 정치적으로 가서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길을 만든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걸 수 있는 길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그쪽 길을 안 걷는다고 하면은
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언젠가는 이게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어떤 시의원이 되실지 굉장히 궁금하고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. 네. 예,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자,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door hanger이라고 문에다 거는 것 있고, 아, 그다음에 직접 돌아다니세요? 예, 오. 저도 돌아다니고 제 와이프도 돌아다니고 애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제가 다 이제 후보니까 문을 두드립니다. 문을 두드리면은 물론 집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을 여는 것도 좀 껍데기한 분들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문을 열어주면은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누구라는 걸 설명을 하고,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그분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. 내가 그분들이 혹시 만약에 이슈라든지 이런 거 걱정되는 거에서 내가 알아야 될게 있느냐?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슈라는 거 이런 거를 걱정되는 거는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의원을 출마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를 지금 바꾸고 싶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꼭 시의원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변할 수 있느냐?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항상 그거를 물어봅니다. 안 계신 것 같은데요, 변호사님? 5 Thursday, Friday, it'll be 77, and then the election day is December 8th, 77 as well. So, Very good. Just ask the police All right, thank you. I'll do that. Thank you. Ah. Have a good day. Thank you. 아유, 진짜 대단하시다. 수고하세요, 변호사님. 화이팅! 네, 제가 같은 한인으로서 이렇게 한인 정치인이 직접 가가호 방문하면서 선거 캠페인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꼈는데요. 그 진심이 많이 전해지는지 많은 또 미국인들이 응원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한인들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코펠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코펠 시티홀에 가셔서 전영주 변호사 꼭 응원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12월 8일까지 계속되지만 지금 사전 투표를 받고 있으니까요. 지금 가셔도 됩니다. 네, 꼭 투표하셔서 전영주 변호사가 이제 한인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서 이 한인들을 위한 일도 많이 해주고 또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전영주 변호사님, 화이팅!